안녕하십니까. 사바 천일도 천일법문 제 90회차 석일법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진원관공, 변식진원, 시감노수진원, 일자수림과한진원, 유해진원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42페이지에 운심공양진원, 예참, 보공양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약사일의 부처님과 권속들께서 스스로 공양하는 마음이 일어남은 물론 만족할 수 있는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운심공양진원인데요. 운심공양진원 문차향공변 계보공무진삼보해자비수공증선근영법주세 보부는 향기로운 이공향이 온법계에 두루하이며 다없는 삼보님의 만족하신 공양 되고 자비로서 받는 공양 선근들이 늘어나며 바른 진리 오래도록 부처 은혜 갚으리다. 어막설바다타 제방미세바모게베약설바다카모나 아제바라해맘 옴 하하나감사바 하일제번해 소멸하고 걸림 없는 자유자재 바른 진리 더득 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히하며 반드시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다음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참회를 하면서 예배를 올리는 예참인데요. 지심정래 공향 동방만월세기 시비상원 약사효리광예리문 이심정래 홍향 좌보처 일광별 지심정래 홍향 우모처 월광변조 식재봉상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동방만월세계 시비상원이루 가신 약사효리광열의 물님께 홍양 올립니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재앙을 소멸하는 좌보처 일광변조 소재해 보살님께 홍양 올립니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재앙을 쉬게 하는 우보처 월광변조 식재해 보살님께 홍양 올립니다. 윤역사하 유리 광불 광림도량 수차공양
사타하 일시승불로 호지군하옵나니 약사유래 부처님께서는 이도량에 강림하여 공양들을 받으시고 헌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일시에 성불하기를 은하옵니다. 다음은 달리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 진원인데요. 호공양지는 엄마하나삼바바바 라홈 반드시 지금부터 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오늘은 부처님과 권속들이 만족하는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운심공양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기 위해 모든 것을 비우고 참여하는 예찬, 풍성한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 진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금강과 같은 지혜의 깨달음 얻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범제 9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